2부가 되게 신박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주제만 제목만 보고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8.16 대책 발표 이후로 다른 건 다 묻혔어 솔직히. 모아도 묻힌 것 같고 다 묻혔는데 일기 신도시가 지금 매일 연일 막 쏟아져 그렇죠. 나오고 있고 또 분당과 일산 분도 굉장히 또 열받아 계시고 또 평촌도 재건축 안 해줄 거면 리모델링이라도 화끈하게 밀어줘라 뭐 이렇게 또 나오시고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자료 보도록 할게요. 표류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어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죠. 맹탕 정책이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1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10만호로 가지고서 네. 예정지 바람들 부는 것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그래도 하려면 어떤 식을 참고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렸었죠. 맹탕 정책 중에서 차라리 말을 말든가 말을 했다가 네. 몇 줄 안 되는 것 때문에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 얘기도 조금 있고 뭐 하다가 일기 신도시에 욕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이쪽에서 일기 신도시가 뭐 이제 30년 넘어가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도시 재정 필요 여기까지는 그리려니 했는데 문제는 연구 용역을 넣어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 까지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뭡니까? 2024년 중 일기 신도시라는 거는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보게 되면 네. 부동산 1호 공약이 250만 호 공급 공약 맞습니다. 2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호 공약이 일기 신도시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8월 17일자로 막 기사들 보다 보면 주민들이 막 화를 내고 이거 막 들고 엎어야 된다. 이미 포인트를 다 잡아주셨죠? 맞습니다, 총선 맞습니다. 우려먹기냐라고 한 것처럼 2024년도가 네. 공교롭게 총선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네네. 뽑아주세요 할 때는 좋은 얘기 하다가 되고 나면 또 아 그건 또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부터 빨리 추진해도 네. 일기 신도시가 정비되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많이 얘기드렸죠.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네. 완공까지가 뭐 하다면 8년에 10년이에요. 조합설립 인가에서 사업시 인가까지 2에서 3년,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2에서 3년, 뭐 2주 철거하는데 뭐 하다 보면 2년, 착공하면 준공까지 2.5년에서 3년, 다 더하면 뭐 진짜 빨리 가면 8년에서 뭐 10년. 그렇죠. 이것도 2, 3년이 뭐예요? 더 걸려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1년 만에 가는 애들도 사실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건사고 터지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는 건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도 완공까지 8년에서 거의 10년 플러스 알파로 보는데 근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진단부터 쟁점이잖아요. 하다못해 80년대 지어진 목동, 상계동, 중계동 이런 애들조차도 안전진단이 줄줄이 떨어지는 마당에 네. 80년대 애들도 안 된다면 90년대 애들이 뭐 안전진단이냐 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게 1번. 맞아요. 두 번째는 네. 사업성이 되겠냐. 법안이든 아니 뭐 마스터 플랜이든 뭐든 네. 지원책이 나와야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안전진단 넣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좋았을 인가까지 봤는데도 한 2년에서 뭐 5년 걸릴 수도 있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슈 없이 빨리빨리 가야 15년. 뭐 하다 보면 2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29만 세대거든요. 네. 인구로 따지면 거의 100만 인구예요. 그렇죠. 100만 인구와 동시에 이주 못해요. 그러면 집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좋았을 인가 받아서 빨리빨리 가려 해도 2주 시점 됐을 때 너네 먼저 하고 너네는 한 1년 뒤에 2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네. 번호표 늦게 뽑은 사람들은 또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일기 신도시인데 저도 김이 센 거예요. 이번 대책 보면서. 뭐 하자는 건가? 너무 정치적이다. 일단은 카드를 내비쳐야 됐어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일단 2반 제안해가지고 쫙 올려요. 용적률 뭐 500% 공약들 올려놓으면 와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 민주당에서 막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 뭐다 하면서도 막겠죠. 근데 네. 요즘은 또 입장이 뒤바뀌어서 공약 후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먼저 입안을 해버리면 입안하면 이제 공을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막 막다 하더라도 2024년도가 총선이란 말이에요. 일기 신도시 인구만 해도 거의 100만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이반이 올라와야 총선 전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 막 우리 통과시키겠습니다. 공약들을 걸어놔야지. 네. 또 지원 유세 오는 다른 민주당 높으신 분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가야 총선 후라도 통과가 되는데 네. 마스터 플랜은 2024년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반 제안하고 그러면 일기 신도시는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말 뿔나서 뭐 화를 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경기도 가격대들 막 2, 3억씩 빠진 데들 수두룩할 때도 일기 신도시들은 오히려 대선 전후로만 비교하면 오히려 올랐었었고요. 그렇죠. 8.16 대책 전만 해도 다른 경기도권 안 좋을 때도 버텼었어요.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격도 산으로 가버리니까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뜨거 하신 분이 나오는 거죠. 원희룡 장관님은 사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 의견 알고요. 기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장관에서 끝낼 생각이 없죠. 대선으로 대선을 본 줄 아시죠. 가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솔직히 이 국토부 장관 자리가 네. 정말 명예로운 자리지만 서슬퍼런 자리이기도 해요. 아유,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정치 인생 끝나는 자리이기도 해서 양날의 칼인 거죠.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쵸. 또 괜히 잘못 건드려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잘 유지하고 뭔가 할 것처럼 준비만 하다가 넘기는 게 아마 이분 입장에선 최선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8.16도 어떻게 따지면 예고편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게 다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읽을 거는 많아요. 근데 이거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당장 대통령님께서 야 너 뭐 하냐 빨리 해라. 민심이 흔들리니까 원희룡 장관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기 신도시 우리 할 거다. 그러니까 당장 경기도지사와 간에 갈등들도 조금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원희룡 장관님이 좀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잘 타게 하려면 단순히 신축을 짓는 거를 떠나서 뭔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짜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연구 용역해도 2024년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은 일단 먼저 해서 국회에 비준 얻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을 일단 떠넘기는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뒤로 미루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가버리면 결국 일기 신도시는 15년 뒤 20년 뒤에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당이라든가 뭐 일산 3번 중동 평촌 일기 신도시들의 공통점이 다 살기 괜찮아요. 교통망도 잘 깔려 있고 학군들도 나름 다 괜찮고 뭐 완전 좋은 데들도 있고 거주 환경들 정주 요건들 다들 좋은데 또 가격대들도 다른 경기권들 대비해서 또 괜찮아요. 뚜미 현황을 쭉 얘기 드렸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역세권 가라. 당연히 역세권이니까 살기 좋죠. 네. 나중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진짜 통과된다라고 하면 용적률 500%를 다 일률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도시 기능을 뭐 어떻게 재창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터 플랜도 2024년도에 봐야겠지만 결국 교통으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으로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래저래 조금 길게 보고 역세권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을 가든가 정도가 곧 왕도였다. 사업성으로 가자.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성 좋은 데들도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 용적률 200% 전후다라고 하지만 특별법이고 뭐고 그냥 우린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데들은 사업성이 좋은 데는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사업성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즉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분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당은 그 주변에 뭐 판교, 의례, 뭐 성남 신축 아파트 가격대들이 워낙 높으니까 분당은 적어도 신축이 되면 얼마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비싼 데들이 평촌이라고 하지만 평촌조차도 사업성이 약간 조금 위구심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는 잘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래저래 가격대들이 조정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네. 가격대들이 조정된 매물을 지금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이 맹탕맹탕 이렇게 얘기는 해도 생각보다 좋은 사항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들이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9월 달에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기다려봐야겠지만 거창한 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법률 개정을 해야 되지 시행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핵심은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비중을 변경하는 거는 이미 다들 예상했었던 건데 저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적정성 검토를 개선하겠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적정성 검토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안전진단의 줄줄이 떨어져 왔었잖아요. 그 떨어지는 그렇죠. 이유 중 하나가 2018년도에 이 구조안전가중치를 높였어요. 네. 이게 쫙 50% 올려놨으니까 그냥 줄줄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비중은 쫙 떨궈버리니까 살기 아무리 어려워도 야 너네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간다며 튼튼해 하면서 줄줄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가 이 안전진단가중치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1차는 통과되는데 2차는 떨어져요. 네.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데 1차고 2차고 간에 안전진단 가중치 조차를 쭉 떨궈 놓으면 그래도 2차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니까 이거는 장관님께서 위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사항이 1번이었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핵심적인 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죠? 2차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신설이 된 규정이에요. 원래는 없었던 규정인데 딱 서울에는 5군데밖에 없었었어요. 그러면 2차 안전진단 도대체 뭔지를 일단 알고서 가야 될 텐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가 1차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1차 안전진단을 하는 그 주체는 이 시행령을 보면 되는데 시행령 10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이렇게 두 군데와 플러스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1차와 2차의 핵심적인 차이는 1차는 민간에서도 할 수가 있고 2차는 민간에서 못한다는 거죠. 1차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민간 업체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 안전진단 가중치를 높여놓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통과 못 시켜주게 하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던 거를 신설한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으로 통칭 얘기하지만 법적 용어에서 2차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없어요. 안전진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 정밀 안전진단이 적정하게 했는지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생긴 건데 이거를 기자분들이 2차 안전진단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2차 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민간 업체에서는 통과시켜주지만 2차로 갔다면 줄줄이 떨어지는 게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법을 잘 보다 보면 함정이 있어요.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다 하잖아요. 어떻게 바꾸겠냐. 8.16 부동산 대책에서 이 2차 안전진단이 맨날 문제였었는데 이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빠숑님이 양천구청장이에요. 네. 그러면 적정성 검토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검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니면 검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욕을 먹겠죠. 그렇죠. 재선의 의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재선 생각이 있다면 검토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은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는 건데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통과하기 조금 어렵겠죠. 네. 2차 안전진단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거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법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조건 시행되는 거는 2018년도에 국토부 고시 자체도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1-4-4 이것 때문에 네네. 거의 무조건 받도록 돼 있었던 거를 네. 선택사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 고시만 가지고서 바꾸면 2차 안전진단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오 이거는 정말 유의미한 건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전진단 등급 뭐 D등급, D등급, E등급, 뭐 C등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A, B, C는 재건축 불허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D등급은 조건부로 해서 적정성 검토, 우리가 일명 2차 안전진단 말하는 거를 가야 되는 거고 2등급은 즉시 시행인데 아무리 민간 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2등급을 바로 해주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D등급을 내주는데 이 2차 가가지고 줄줄이 떨어지는 건 거죠. 근데 이 2차가 지자체장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린 2차를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D등급만 받은 애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되는 건 거죠. 안전진단 때문에 가로막힐 일들은 이제 없어지겠다. 맨 처음에 1기 신도시 언급을 하면서 말했었던 게 사업성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목동 그 80년대 지어진 애들도 2차에서 줄줄 떨어지는데 90년대 지어진 1기 신도시가 뭐 되겠냐. D등급만 맞아도 지자체장님이 이상한 얘기만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들은 그냥 완벽하게 가는 애들, 사업성이 나오는 애들, 그리고 원래 안전진단 때문에 쟁점이 됐었던 곳들이에요.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이 제초안은 재건축하지 말라라는 법률인 거고요. 그렇죠. 9월 때 봐도 아마 조금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확실하게 빠르고 재초안도 안 들어가는 애들을 가든가 차라리 초기 지역들을 가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 같은 경우는 분담 금액이 몇 억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최근에 동부이천동에서 막 7억 7천 막 얘기가 나오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4억대 분담금 예상하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동부이천동이 7억 7천인데 반포가 4억이란 것도 조금 위구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예상이잖아요. 네. 진짜. 예상인 네. 거죠. 실제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제도가 건데. 안 바뀌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재건축은 네. 이제 초기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안전진단 규정 바뀌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설 인가 받는데 또 몇 년 걸릴 거고 사업시 인가 가는데 2, 3년 사업시 인가도 관리처분 인가 가는데 2, 3년 뭐 하다 보면 관청까지 가는 데만 해도 뭐 하다 보면 8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겠죠. 그 사이에 네. 제초화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초기 지역에서 싸게 들어갔다가 호재들 가장 명확한 안전진단 통과되면 또 올라가고 조합설 인가하면 또 올라가고 사업시 인가하면 또 올라가고 관청할 때쯤에 이게 딱 누군가 앞에서 싸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버리면 네. 우리는 그 이익을 다 향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호재는 이거예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약간 조금 애매한 거고 솔직히 조금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안전진단 네. 확실하게 완화되는 게 이제 눈에 보였잖아요. 그렇죠. 2차 안전진단까지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바뀔 거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다 보니까 네. 어디 가야 되느냐? 목동. 결국 목동. 목동 지금도 싸다. 싼 이유는 일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입지가 단순히 좋다를 떠나서 네. 사업성이 좋죠. 용적률 낮고 대지 지분 높고 그래서 목동은 안전진단 규제만 풀어주면 지원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 와서 갈 수 있어요. 목동 6단지 제외하고서는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다 떨어졌는데 안전진단 통과 이제 된다라고 하면 목동이 그냥 쫙 가지는 거고 저는 1기 신도시를 좀 이렇게 봐요. 차라리 방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데들 중에서 사업성 괜찮은 데들은 네.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 마스터 플랜 기대 안 한다. 야 기다려 기다려. 야 마스터 플랜 나올 거야. 대표적으로 여의도가 그랬었잖아요. 그게 1기 신도시에 재현되지 않을까가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런 이슈가 없는 데들 이제 목동부터 시작해서 예. 상계동, 중계동은 당연히 목동보다 밀리고 사업성도 조금 밀리고 그런데 1기 신도시랑 특히 분당이랑 가격대들이 맨날 네. 비교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당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분당 갑자기 막 할 동안 그러면 상계동, 중계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반사이익인가? 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안전진단 규제만 완화되면 오히려 이제 인서울에서 네. 발목 잡히는 게 없는 30년 차 넘어간 애들은 반사이익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고 즉 이제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진검승부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목동이 대지 지분이 높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들 알지만 목동 용적률 100% 초반이었잖아요. 용적률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토지 효용 가치를 얼마나 고도화하느냐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 비율이래서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50평짜리를
2층을 올려요. 그러면 용적률은 100%인 거예요. 네, 다 썼으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네. 이 용적률은 전후로 달라요. 건축할 때는 용적이 높은 게 좋고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은 용적이 낮은 게 좋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처음에 신축 아파트일 때는 같이 비싸게 가다가 한 20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렇겠죠. 그 이유가 상업지역들에다가 주상복합들은 짓다 보니까 상업지역들 법적 용적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법적인 거는 뭐 최대 1500이지만 우리가 중심 상업이냐 일반 상업이냐 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 타워팰리스 보면 용적률이 거의 900%예요. 네. 그리고 주상복합들 보다 보면 막 700에서 900 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오피스텔들 가격대가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오피스텔도 용적률을 꽉꽉 눌러 담습니다. 아파트는 또 오래되면 오래된다고 재건축 이슈 불면서 올라가잖아요. 주복이나 오피스텔들은 그런 게 불가능이란 거죠. 그렇죠. 용적률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주거지역이니까 일반 주거지역 선에서 움직여요. 보통은 3종이 대부분인데 우리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조례는 250%인 거죠. 네. 목동이 100% 초반이라는 게 대단한 거가 그냥 뭐 더블 늘어나는 거예요. 더블. 2000세대였으면 4000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3000세대였으면 6000세대가 되는 거고 일반 분양 사업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인서울 재개발 지역들 봤을 때 이제 안전진단 쟁점들이 이제 없어진다. 사업성들을 벗었을 때 현재 용적률 몇 퍼센트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요즘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호객노노라든가 네. 요즘 프롭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이트 많잖아요. 용적률이 낮고 이런 데들은 재건축 이슈들이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3대 규제는 결국 핵심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랑 분양가 상한제예요. 이제 안전진단 이제 해결을 했잖아요. 네. 최초한 9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지만 좀 확실하게 해줘라. 네. 그래야지 민간에서 이제 공급이 나올 거고 이 분상제도 또 확실하게 풀어줘야 그래야 이제 정비사업들이 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요. 아 오늘 1부 2부는 정말 예술이네. 예, 이거 그대로 제가 국토교통부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저는 항상 바라보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은 빨리빨리 하길 희망하는데 정작 그 지역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잘 알아보시면서 현명한 정책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부지런히 조금씩 뭔가 성과를 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